듣는 노래와 부른 아니 5천만 국민들의 다시 할게요. 네. 듣는 노래와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 5천만 국민들의 진정한 인생곡 노래방 차트에 다 있다. 본격 노래방 공감 차트쇼 우선이야 오예.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요. 과즙미가 팡팡 터지는 상큼발랄 인간 비타민. 오, 알아서 잘해주시네요. 앨리스의 소이 앤 벨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앨리스 히아라의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네. 잭파 활동 끝나고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가 활동 끝나고 지금 각자 연습이랑 스케줄이랑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쉬기도 쉬고 많이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그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먹게 돼. 집에 있으면 이제 많이 먹고 그것 때문에 살찐 것 같아요. 일단 노래방 자주 가세요? 저는 자주 가요. 코인 노래방. 맞아. 같이 가시나요? 같이 간 적도 있고 친구들끼리. 네. 아 친구는 또 따로 있구나. 아. 토이는 그 노래방에 가면은 살짝 그거 있어요. 되게 열심히 불러요. 저는 언제나 실전처럼 연습해요. 와 멋있다. 발라드파예요, 댄스파예요? 저는 노래방 가면 발라드만 부르고요. 언니는요? 제가 잘하는 노래만 부르는. 오. 뭐 예를 들면 어떤? 아 이러면 시키실 거죠? 뭐야? 그러면 한 소절. 오늘은 가지만. 아, 준비를 해봤네. 아니, 불현듯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오늘은 가지만. 오늘만 가지만. 오늘만 더요. 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노래방 애창곡은 뭐예요? 저는 벤 선배님 좋아해서 벤 선배님 노래는 다 부르는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뭐 하지? 열애 좀 해주세요. 180도 할게요. 아, 180도. 아, 네네네. 이젠 180도 달라진 너의 표정 그 말투 너무 따뜻했던 눈빛까지 할게요. 노래방 가면 다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떤 그쵸? 스타일이요? 저는 순서를 잘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오면 불타게 춤도 추고 막 갑자기 막 무대인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나오면은 되게 더워요. 저는 묵묵히 노래하는 스타일이에요. 댄스곡을 불러도 앉아서 부르고 발라드를 불러도 앉아서 부르고 도도한 스타일. 도도. 도도파 열정파. 또 위에 공식 인사법이 있는데요. 네. 약간 부끄러운 인사법이에요. 부끄럽다는 인사법. 아 왜? 아 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귀여운 인사법인데요. 네. 착착 우선이야. 우예. 너무 잘하는데? 시청자분들을 우선이라고 불러요. 네, 우선이. 이제 우선이들한테 시작하는 김에 한마디. 우선이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 끝이에요? 아, 한마디, 정말 한마디. 한마디. 우선이와 함께하는, 앨리스와 함께하는, 하연이와 함께하는 우선이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알아볼 노래방 차트는 2025월 여자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여성분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애창곡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조건 빠지지 않는 분들 다비치 선배님 노래는 빠질 맞아요. 수가 없죠. 맞아요. 남자들 앞에서 부르면 안 되는 노래 뭘까요? 남자들 있을 때는 뭐 살짝 이중 인격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들다가 어머 이럴 수 있다니까. 아 전 그래도 마이예요. 그래도 할래요. 티얼스를 무조건 부르거든요. 너무 좋아요. 누가 있던 좋아해요. 아 썸남 앞에서 아무나. 티얼스 한 분. 아소 씨가요? 아 죄가요? 아 죄가 제가. 그러면은 어디 할까요? 후렴만 할까요? 아니면 1절? 1절 하면은 알아서. 진짜요? 하다가 힘들면은 그냥 끊어도 돼요. 그러면 네. 소유 씨가 누구 앞에서나 다 부르는 티얼스를 여기 한번. 네 여러분 부끄럽지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잘할 것 같아.
저희가 여태까지 말한 곡들이 있을지 41위부터 50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노래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옛날 노래들이 많아요. 맞아요. 소희 씨랑 벨라 씨가 모르는 노래들도 혹시 있나요? 저는 그 노래 몰라요. 그녀와의 이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거짓말. 들으면 알 수 있는데?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뭐, 무슨 노래죠? 제목으로. 뭐지? 안예은 씨 상사와는 우리 저번 편에 나오셨죠? 이 노래는 계속 차트에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안예은 언니가 저 데뷔 전에 이제 OST를 써주셨어요. 역적 OST로 제가 네. 첫 음원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역적 사랑이라고 노래 불렀었어요. 좋아요, 노래 좋아요. 한번 주세요. 사랑이라고 말해볼게요. 네, 뭐 이런 노래인데 안예은 씨 스타일로 잘 부르네. 맞아요. 그 아예 가이드를 안예은 씨가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대로 카피를 해갔더니 제가 되었어요. 오, 진짜? 41위부터 50위까지 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뭐? 이 영혼 없는 아, 왜냐면 이거 자극까지 아, 이거 하이가 부르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널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이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때 내가 잡을게 그대처럼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야? 그냥 갑자기 이거 해주세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31위부터 4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포행 완행 열차가 있네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38위 장윤정 목포행 나 저거 발음 어렵지 않아? 목포행 완행 열차? 목포행 완행 열차 잘 되는데요? 언니 한번 해주세요. 목포행 완행 열차. 열차. 소희 씨 해보세요. 목포행 완행 열차. 어 제일 잘하는데 여기서? 언니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셋, 넷. 목포행 완행 열차. 꼭 목포행 완행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연습생 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평가회를 했었거든요. 월평. 어? 정말 맨날 도망갔죠. 알죠. 너무 힘들잖아요. 작은 척하고. 서쪽 하늘 되게 슬프고 서정적인 노래잖아요. 제가 그때 중3이었는데 그 감성을 중3이 뭘 알아. 그니까요. 모르는데 아는 척했죠. 그거를 그러면 오늘 이렇게 1절? 어, 네. 좋아요. 저도 언니가 언니처럼 해볼까요? 소희가 부르는 서쪽 하늘. 오, 잘해.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빗속에 떠날 나였음을 넌 알고 있는 듯이
이제 21위부터 30위까지 알아보자. 네, 알아보자. 가자. 왜 스파이의 언니가 안 나오나 했더니 상위권이어서 안 나오는 왠지, 거였네. 역시 노래방에서는 트로트는 꼭 불러야 흥이 나는 것 같아요. 알죠. 김연자 선배님 아모르 파티. 아그 다음 명이 아모르 파티잖아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라틴어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트로트가 유행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네. 제 좌우명은 트로트가 되버렸습니다. 아모르 파티. 좋아하는 트로트 뭐예요, 그러면? 네가 왜 거기서 나 아세요? 이거? 아, 좋아하세요? 이거? 저도 좋아해요. 네가 왜 거기서 나 아, 발동 거신 거구나. 네가 왜 아, 저는 박효신 선배님 야생아 이 노래는 인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노래가. 매년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 나와, 지금에 나와, 또 내년에 나와. 진짜요? 그 네 소식이라고 엄청 어려운 곡 아시죠? 알죠, 그 인생의 숙제잖아요. 그것도 인생의 숙제잖아요. 맞아요. 그거 부를 때마다 어? 여기 계셨네요? 제가 이제 어떤 것도 다 받아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드립이지? 네, 이거. 아, 근데 이 노래 진짜 어려워요. 반가성을 하면서 이렇게 세게 부를 수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 입을 다 열면 소리가 다 빠져나가면은 마지막 3절을 못해요. 그래서 1절, 2절에는 소중했었고 이렇게 공기를 많이 빼줘요. 소중했었고 어허. 제가 커버하는 다음은 11위부터 20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드디어. 드디어 나왔. 다비치 선배님의 파리파리. 와, 이 노래는 빠질 수가 없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Give me your call, baby, baby. 여기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 아, 지금. 저희는 발라드를 많이 부르긴 하는데 이 곡은 무조건 불러요. 그러니까 약간 터닝 포인트죠. 이때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보자. 그때 파리파리 이 곡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 Tears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열정파네. 명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다비치 선배님 노래 파리파리 한번 갈까요? 아 빨리빨리 가볼까요? 빨리빨리 가볼까요? 예쁜이 앨리스가 부르는 파리파리.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말란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니
시국에 너무 노래방 온 것 같았어요. 너무 신났어. 가지 못하면. 우리 벨라 씨 요 순위 중에 한 곡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선희 선배님 2년 준비해왔는데요. 2년. 2년? 벨라가 부르는 2년. 간주가 좀 길어요? 많이 불러보죠. 2020년 5월 여자 노래방 애창곡 탑 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재현 사랑의 연습 있었다면 이것도 노래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이거 UEL의 스케치북에서 임재현 님이 부르신 거 봤는데 음원이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살이 좀 찌면 노래가 훨씬 잘 나오거든요. 한 5kg만 쪄도 많이 찐 건가? 5kg만 쪄도 딱 그 잡혀요. 아 지금 딱 좋다. 근데 그게 빠지면 배심이 안 들어. 그래서 저희가 연습생 때는 3kg를 3일 만에 뺐어요. 꾸준히 빼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확 굶어서 빼는 검사용으로? 네, 그쵸. 검사용으로. 예를 들어 평가할 때 마이크 하잖아요. 손이 이렇게 떨려요. 아, 불쌍해. 진짜예요. 아니, 저는 연습생 때 그러니까 몸무게 올라가기 전에 이런 거 알지 않아요? 뒤에서 엉덩이 이렇게 좀 들어주고. 아, 머리카락 들어주고. 저희는 머리로 했거든요. 팀장님, 저희 머리 있으니까. 무게 있으니까 이것만 들어줘도 되죠?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윙크해요. 그러면 쭉 올려줘. 많이 올리면 확 부들부들하면 숫자가 계속 변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일정하게 들어줘야 돼요. 7위 홍진영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너와 둘이서 둘이서 사랑해. 아 이쯤 되면 1위가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힌트 주세요. 힌트. 아이, 아 당연히 고운 노래지. 그럼 저 노래겠어요? 힌트가 고운 노래가 뭐래? 남자 밴드. 뭐가 있어? 밴드를 말하면은 이제 FT 아일랜드 선배님 버즈. 버즈 선배님도 있고. MC 더 맥스? 소주? 진짜 뇌정지 왔어 지금. MC 더 맥스 선배님도 아 처음처럼. 아 MC 더 맥스 처음처럼이 좋으세요? 참이 들으시...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하지 마. 이 노래 너무 높아요. 이게 2020년 5월 노래 여자 노래방 애창곡 탑 50에 아 진짜요? MC 더 맥스 선배님 노래가 다섯 곡이 있대요. 그리고 김범 선배님, 임창정 선배님 뒤에까지 있고 남자 고음 곡이 많네요. 고음 노래를 부른 이유가 한계치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 의식이 조금 그치,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고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강약 조절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디테일까지 있으면 이제 끝. 그게 바로 걸그룹 분들이라서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거든요. 막 이러실 때 웬걸? 웬걸?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신다면. 방금 영혼 1도 없었던 거 말이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5월 여자 노래방 애창곡 탑 50 알아봤어요. 와.
소방예약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소수의 인원 앞에서 부르니까 조금 단단해지고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돌덩이가 된 것 같습니다. 노래방을 요즘 안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좀 풀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어느덧 여름이 벌써 왔어요. 네. 근데 또 아직도 코로나19가 안 끝난 상황이거든요. 정말 너무 더워져서 지금은 마스크를 쓰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장소 이용하실 때는 꼭 마스크 잊지 마세요. 네, 저희 꼭 다 힘내서 코로나19 극복하고 노래방에서 만납시다. 우후. 본격 노래방 공감 쇼! 우선 예약 우예! 얼른 가서 우선 예약하세요, 여러분들. 얼른 우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